준비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사단법인 종합문 유성 시선시집 출판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종합문 유성 시선 3호 출판 기념식의 시선시집 출판 기념식을 진행해 주실 강원지호 회장님이신 이영수 작가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수 작가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예, 주시고요. 자, 우리 이영수 시인님의 네, 시집입니다. 꿈꾸는 봄. 네, 이 시집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해주시고. 시는 시를 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스승이 자연입니다. 자연의 동화되다 보면은 또 자연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한 번 쓴 게 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시는 그냥 서정 시로 봐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달리 시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그 시를 쓰셔서 이렇게 내가 이런 수준 저기 이런 청탁을 하시면 앞으로 그 유성의 이름으로 시가 나가는 것은 일단 그 뭐냐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이고 네, 작가님 근데 저도 되고요. 예,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너, 아니, 잠시만요.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셔야지. 네. 예, 너무 네. 너무 감정에 복받치셔가지고 제가 그 30초만 꿈꾸는 봄 평양 이영수 네,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 시선 3호입니다. 예, 아주 도서출판 유성에서 나왔고요. 정가 12,000원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교보문고 지하에서 우리 그 협회에 이영수님이 쓰신 꿈꾸는 봄이 보인다. 그러면 한 2권씩 예, 사서 가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하해 주신 분. 네, 축하해 주신 꽃다발. 꽃다발 좀 주세요. 아닙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으셔야지. 자, 요거 하나 들으시고. 자, 이사장님 나오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사장님 이리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를 시집을 번째 드세요. 자, 이사장님하고 사진 좀 찍으세요.